그 워시타워 드린다고 합니다. 14자. 이렇게 웃으면 카메라가 흔들려서 웃는 게 다 들킨다고. 너무 이쁜 파우더 공간. 파우더 공간. 이게 뜨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5m 폭의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가. 자,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하마TV입니다.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멋있는 창릉천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삼송역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제 뒤로 보이면 저 멀리 10분 거리, 걸어서 10분 거리에 스타필드도 있잖아요. 삼송에서 아마 위치가 가장 좋은, 그리고 전 풍경도 가장 좋은 집이 될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시면요, 제 뒤로 보이는 이렇게 라임스톤, 멋있는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는 최고급 빌라 오늘 보여드릴게요. 집 보러 가시죠. 자, 삼송역 최고급 빌라입니다. 3호선 삼송역에서 최고급 빌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6억대까지 가는데, 이 집도 6억대였다가 5억대까지 완전 파격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내를 가보시면은 아, 그럴만하네. 이 옆에 있는 아파트들 7억 8억짜리들보다 지금 더 괜찮아요. 자, 들어오시면은 전실 그냥 넘어갈게요. 전실은 그냥 넘어갈게요. 전실은 그냥 너무 평범해서. 자, 바닥부터 해가지고 신소재고요. 벽면 같은 것도 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벽부터 뭔가가 좀 다르죠. 이 벽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은 마이크로. 자, 이런 소리, 소름 돋는 소리 나시죠? 되게 견고하게 되어 있는 한솔 베이지 커버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물걸레도 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스크래치가 안 납니다. 벽을 물걸레로 닦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자, 화장실부터가 너무 분위기 있습니다. 고급 빌라답게 들어가 보시죠. 자, 야, 나 이 니켈 수전 보고서는 깜짝 놀랐네. 이 니켈 수전이 지금 녹이 안 쓰는 수전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녹도 안 쓸고 이제 기스도 안 나서 요거는 이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색깔부터가 너무 이뻤죠, 수전이. 자, 세면대 조적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조적에다가 타일을 씌워서 아예 호텔 느낌이 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거 뭐 집에 있으면 너무 멋있죠. 자, 욕조가 제가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큰 사이즈로 욕조를 시공해 놨습니다. 요런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파주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파주 이제 4억대 뭐 이런 데 가면 이런 빌라들 보면 되는데, 여기둔 그냥 삼송 역세권인데 지금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더 좋아요. 자, 이렇게 럭셔리한 호텔 스타일의 욕실 보셨고요. 자, 여기 이제 문짝이 딱 들어갈 건데, 문짝 들어가기 전에 뭔가가 너무 깔끔하잖아요. 바닥부터 해서 여기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해서 몰딩 자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무슨 호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3번만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막내가 쓸 3번 방인데요. 2.5에 3.1이 나옵니다. 3.1폭이면 웬만한 이제 안방 사이즈의 길이가 나올 정도고요. 야, 여기 햇살부터가 너무 눈부시죠. 여기 이 집이 고급 빌라로 지은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산책로에서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바로 창릉천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창릉천이 우리 집에서 바로 보이는, 그리고 스타필드가 보이는, 그리고 삼송역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위치입니다. 지금 이 동네에서는 정말 좋은 위치에 굉장히 좋은 최고급 빌라를 지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3번방 보셨고요. 이렇게 입구 쪽에 계단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2번 방이 있는데, 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2.7 나오는 큰 사이즈의 방입니다. 그러니까 방들도 다 크게 나왔어요. 위에 보시면은 매립등으로 다 시공이 돼 있어서 밝아요, 집이.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실내 베란다가 있는데, 아, 베란다가 다른 집에 한 두 배 크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깊어요. 실내 베란다가 거의 통베란다만하게 나왔는데요. 요 사이즈 한번 제가 재볼게요. 지금 이 사이즈만 3.5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빌라들의 거의 두 배 크기가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단차 시공이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단차 시공이 돼 있어서 이쪽으로는 건식을 쓸 수 있고,
반차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워시타워를 세우면 되겠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제가 워시타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남는 건데 그 워시타워 드린다고 합니다. 공짜로. 자, 이렇게 욕실 3번 방, 2번 방 다 보셨고요. 짜자자자자. 5m 폭의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가 자, 거실 폭이 5m 가까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이제 4m 90인데요. 5m 정도 되면 원래 34평 아파트 거실 폭?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요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현장 모든 바닥이 지금 다 이렇게 SPC 자재로 시공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LG에서 세계로 나온 LG에서 현존하는 가장 비싼 바닥이에요. SPC라는 게 이제 돌가루나 강화 플라스틱 같은 게 다 섞여가지고 찍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지도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팀 청소가 가능합니다. 강화마루나 사실 폴리시탈 요런 거는 스팀 청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건데 이거는 스팀 청소도 가능한 완전 비싼 지금 최고의 바닥재예요. 옆에 거실창 보시면 워낙 넓기 때문에 거실창도 엄청 크게 시공되어 있죠. KCC 정품 완전 비싼 KCC로 시공되어 있는데 이 샤시값만 하더라도 요것만 한 100만원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건너로 거실창 건너로 보이는 저 뷰, 저 창릉천 뷰,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렇게 보이는데 창릉천 뷰가 너무 멋있게 딱 보이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폭이 5m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기에 100인치짜리 TV 놓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 위로 보이는 이제 레인 조명 쫙 입구부터 해가지고 그쪽 벽까지 흘러내려요. 레인 조명이 벽까지 딱 이렇게 멋있게 너무 멋있게 시공해 놨습니다. 자, 이제 저랑 크로스 해가지고 주방이 또 이거 주방이 여기가 이제 실평수가 30평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주방도 이렇게 럭셔리하게 마치 파주 스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주방에 설명해드릴 게 너무 많아서 자, 먼저 쿡탑 있죠. 유로 플래티넘 보조 쿡탑이 일단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자, 삼성 광파오븐이 북박이로 시공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삼성 하이라이트 아닙니다. 이거 인덕션이에요. 요즘에 인덕션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인덕션으로 다시 또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됐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삼성 식기세척기 이게 가장 큰 사이즈로 다 시공되어 있고요. 한샘푸드 시공되어 있죠. 자, 이것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 풀옵션인데 여기 보시면은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로 너무 멋있게 그리고 거위목 수전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환기창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랑 사이즈가 살짝 차이 나죠.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곳 여기는 김치냉장고 들어가는 사이즈 딱 맞게 시공해 놨습니다. 이 주방 폭을 한번 재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 이 주방 폭만 지금 3.6m가 나와요. 웬만한 빌라 거실 사이즈의 그런 대형 주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진짜 하이라이트는 안방에 있는데요. 안방이 너무 멋있어요. 자, 오늘의 현장 안방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파주에 있는 뭐 그런 집 진짜 찍는 것 같은데 4.2에 3.3이에요. 4.2 거의 뭐 3,42 14자 이렇게 웃으면 카메라 흔들려서 웃는 게 다 들킨다고 14자가 나오는 자 이렇게 큰 사이즈의 안방이 요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깊이를 지금 킹사이즈 놓고 여기다가 티테이블 놨잖아요. 그냥 이대로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 너무 이쁜 파우더 공간. 파우더 공간 세면대를 밖으로 빼놨어요. 세면대를 세면대 세면대를 밖으로 빼놔서 이제 여기서 손을 씻을 수 있게끔 해놨고 창판도 고급지게 이제 화이트 이제 타일로 시공되어놨고요. 요거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그냥 거울이 아니잖아요. 여기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이 거울이 이 거울 밑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떴죠? 이렇게. 오, 그러니까 원래 열면은 이걸 열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밀려가지고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요게 이제 이게 뜨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거울이 거울 밑으로 들어가. 자,
과학적인 아주 럭셔리한 이렇게 파우더룸 보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붙박이장을 시공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은 짜자잔 여기에 이렇게 또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아이 그냥 수납장인 줄 알았죠. 장롱 그냥 수납 붙박이장인 줄 알았는데 안에 비밀의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스템 앵거 설치하고 옷들 엄청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방은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붙박이장 안 달고. 자 이렇게 파우더 공간 보셨고요. 안방 욕실도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 쪽에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꺾여가지고 요만큼 더 남는 공간을 화장실, 넉넉한 화장실로 만든 거예요. 베이지톤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니켈 수전, 이거 비싼 거, 기스 안 나고 녹 안 쓰는 제품 끝까지 다 시공해드렸고 변기, 샤워 충분히 부부 욕실, 부부가 같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있고 여기에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송역 최고급 빌라, 럭셔리 빌라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원래 분양가가 6억대였다가 팍팍팍 할인해가지고 5억 중후반까지 아주 시원하게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몇 개 안 남았고요. 요기 타입 그리고 복층 타입도 있고요. 오늘 현장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옆에 있는 같은 사이즈의 아파트들이 7억 정도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위치 좋고 더 럭셔리한 오늘 현장 이제 5억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 대지 지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대출이 아주 잘 나오는데요. 5억대인데 실입주금이 6천만원만 있으면 돼요. 거의 5억 가까이 대출이 나오는 그런 현장입니다. 대출 많이 뽑아도 상관없다. 근데 나 좋은 집 살고 싶다. 뭐 한 달에 뭐 200, 300 내는 거 상관없다. 하지만 모아둔 돈은 없다. 이러신 분들 딱입니다. 오늘의 현장. 삼송역 초역세권이고요. 스타필드 걸어서 10분 거리고요. 창릉천 바로 앞에 있는 최고급 현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하마였습니다.